안녕하세요. 수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포자 도도가 말해주는 수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을 포기해도 대학을 갈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학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신다면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내신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커리큘럼만은 잘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수학을 제가 포기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려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막 어려워가지고 흥미를 쉽게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쉽게 풀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수학도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교과서보다 문제집을 먼저 푸시고 절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을 처음 만나고 싶다, 그리고 처음 친해지고 싶다, 말을 걸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로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이 지금 너무 어려운 친구다, 그러면 학년과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래에 있는 단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고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개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붙여본 수학이란 친구랑 다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만나보시면 덜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수학 공포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포자 모두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학은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